데일리안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네요. 김두관 당신 민심 괴리 지속시 중도층이 이탈 정권교체도 불안이라는 기사입니다. 민주당 총선 승리에도 지지율 30%대 박수권 그 박스에 갇혀서 못 나온다는 거죠. 대승을 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에는. 총선 윤 실책 반사이 이재명 잘했어가 아니야. 맞아요. 이재명이 잘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당대표 후보 이제 뭐 다 독자 체제로 나가다가 이제 모양새를 꾸미네요. 국민이 지탄하니까.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이 총선 압승을 이끈 이재명 전 대표 1급 체제가 형성된 상황 속에서 30%대 박스권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한 원인을 중도층 이탈에서 찾았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지속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어둡다. 당심은 이재명 후보 일명을 위해 똘똘 뭉쳐있지만 국민 여론은 다르다. 정당 지지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총선에서 그 승리한 민주당한테 나와서 떠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당이 총선에 패배한 국민의힘당이 더 많아요. 34%대가 되고 여기는 31%대죠. 30%, 4%가 더 높아요. 국민의힘당이. 그전에는 이재명이 저렇게 독재니 뭐 민주당에서도 대선 원내 대표님 뭐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그렇게 독재적인 짓을 안 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죠. 국민의힘당을 앞질렀어요. 지지도가.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는 건 지금 민주당이 개판이에요. 민주당이 아니라 독재당으로 바꿔요. 공산당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당 이름을.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죄송스러워서 쓸 수 없을 정도죠. 지금. 김두관은 그 원인을 30%대 박스권에서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 이유를 중도층 이탈에 찾았다. 김두관 전 의원은 중도층이 아니라 나는 적극 지지자인데 나는 이탈해버렸잖아요. 김두관 전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지속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어둡다. 한 명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지만 국민 여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민주당 총선 압승 이후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군이 추려진 뒤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세론 가운데서 예상 밖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 전 대표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것이 바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께서 거의 기대를 접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국민의힘과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것은 아마 중도층이 우리 당에 많이 떠나간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중도층의 다수가 민주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했지만 중도층이 떠나가면 민주당이 차기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이 서지 않고 또 정권교체도 불안하다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다양성과 역동성이 생명인데 이런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잘 지적했네요. 김두환이가. 아울러 당 안팎에서 이재명 연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결과 민주당이 잘했어라기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해 반사이익으로 압도적 다수를 획득했다고 본다며 다른 측면에서 이재명 전 대표 리더십에 기대서 압승했다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이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독재주의로 당명을 바꿔야 할 판입니다. 계속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 민주당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공산당 이재명 수령 각하라고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은 기존 민주당이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지닌 국익을 생각하는 당이라고 생각하며 지지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정권을 찬탈하려는 가치관은 민주당의 차기 선거의 파멸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국민은 당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라가 먼저지. 나라가 먼저지 민주당 국민의힘당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서도록 잘 돼야지. 그 나라를 그걸 짓밟아버리고 지가 당을 갖다가 차지하려고 예? 국익에 대해선 국가야 국민이야 뭐가 됐든 뒤집어 엎어서 파탄내는 것이 일이란 거 이게. 그 전에 민주당 그러진 않았어요. 기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고 이런 건 있었죠. 근데 전혀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 탄핵하고 나라를 갖다가 박살을 내서 차기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것이 지금 주 목적이에요. 딱 하나 보면 예를 알죠. 뭐 저 국회에서 나오는 말들도 보면 전부 자기 당에 필요한 거 상대방을 갖다가 흠집내고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한 것들만 내지 진짜 국익에 필요한 거 지금 당장 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안 내요. 전부 상대방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서 까서 그 자기가 그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그런 저것만 문제를 삼고 뒷다리 붙들고 너무 늘어지고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차기 선거에 참 정권을 찬탈하려고 같이 가는 그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나라를 뒤집어서라도 정권을 찬탈하려고 같이 가는 민주당의 차기 선거에 파멸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 가지고는 안 돼요. 민주당의 당대표를 바꾸는 것이 정답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이 판으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우상호가 나아요. 그런데 국민의힘당의 세 사람의 당대표들은 요 이재명이 하고 깨비 안 될 정도 다 당당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패배하죠. 오늘 데일리안 2023년도 7월 15일자 기사 김두관 당심 민심 괴리 지속시 중도층 이탈 정권교체 불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